아. 예, 오늘의 먹방은 제가 직접 끓인 떡볶이랑요. 요거는 어묵국입니다. 어묵국, 오뎅국. 오뎅국 잠깐 먹을게 먼저. 아까 제가 물을 안 넣어가지고 깜빡하고 물을 못안 사가지고 무안 넣고 끓여서. 아까 간은 봤는데 무안 넣어도 괜찮네. 자, 떡볶이 방금 끓인 겁니다, 여러분. 잘 섞어줘서. 오, 지금 김 나온 거, 김 장난이죠? 연기. 아니, 수증기. 자, 요거는 요즘 안 오시는 새싹님. 자, 아, 유튜브든 뭐 아프리카든 보시겠죠? 자, 새싹님. 아, 그 생방송도 좀 오세요, 새싹님. 와, 맛있다. 요거. 그 납작당면. 당면살인데 납작당면. 당면사리도 잘 익었네요. 딱 좋아. 이렇게 좀 먹으면서 뒤적뒤적거리는 거는 저 혼자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하고 먹을 때 절대 안 그럽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좀김좀 많이 올라오라고. 그러라고 이제 좀 뒤적거리는 거고. 남들하고 먹을 때는 먹던 젓가락 이렇게 막 넣고 그러지 않죠. 따로 이제 다 덜어 먹어야지. 아이고, 몰라라. 아, 머리 자른 지좀 됐는데. 머리 자르는 것도 영상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미용실 말고요, 그 바버샵이라고. 요즘 또 남자들만의 공간, 막 킹스맨 느낌 나는 바버샵에서 커트를 해가지고. 아, 맛있다. 어묵도 괜찮고. 아, 그래요? 원래 잘생겼었는데. 감사합니다. 당면사리. 저는 라면 사리보다 당면 사리랑 쫄면 사리가 맛있더라고요. 짜장면 짬뽕 끓일 때도 이 쫄면 사리로 하면 진짜 맛있고. 맞다.
아, 맛있다. 또 간만에 또 이렇게 떡볶이 먹는 게 맛있네요. 아, 당근이 많았고요. 아, 예, 떡볶이입니다. 네, 이제 네. 이노님 방송보다 좀 놀란 게, 저 좋은 일마님이 제 방송에서는 그냥 거의 채팅 안 하고 가끔 채팅 치신 분인데 이노님 방송에서는 막 욕먹던데? 자세히 못 봐가지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조은이 언니, 왜, 왜 먹은 거 어때? 다 먹나요? 그냥 먹을 만큼 먹는 거지, 뭐.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고. 먹다 배부르면 안 먹고. 그런 거지, 뭐. 그냥 시장 떡볶이. 아, 진짜로. 아, 그냥 공부 게임 하다고 했다가. 아, 이노님이 하기가 싫었나 보다. 딱 들었는데 갑자기 막욕 먹더라고. 어? 병원, 제 방송에는 거의 채팅 안 하고 조용한 분인데 왜욕 먹지? 하기 싫은데 그냥 하자. 하여튼 요즘 좀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 중이에요. 이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니까 하면은 당연히 좋죠. 뭐든 라이브든 뭐 녹화도 하면 좋은데 제가 몸이 하나니까 시간하고 체력에 대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도 하고 또 야외 촬영도 하고 또 오면 또 편집도 제가 다 하니까 요즘 좀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제도 하루 종일 편집하다가 거의 뭐 탈진하다시피 해서 아직도 편집 많이 밀렸어요. 촬영해 놓은 거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는 요리 방송이 힘들잖아, 사실. 아마 작년에는 라이브를 했는데, 잠깐만, 이거 좀 꺼. 했는데 아마 먹방을 다 주문했을 거야, 작년에는. 아, 이거 음소거 해야겠다.
여름에만 좀 쉬어갈까? 약간 좀 고민 중이야. 땀난다. 블로그까지 같이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블로그가 더 바빠요. 유튜브를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그렇게 오래 했는데 블로그가 더 바빠. 훨씬 바빠. 아, 그죠? 아, 글만 올려줘도 막 몇만 원 받고 막 그런 것도 많아요. 원고료 막 이렇게 갖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상품을 대여해주고 대여해줄 테니까 리뷰 좀 써달라. 그래서 이제 리뷰 써주면 뭐 원고료 몇만 원 주겠다. 대신에 뭐 상품은 회수형 뭐 이런 것도 있고. 2012년도 먹방 좀 올려. 그게 좀 올렸다가 죽은 게 그때 이제 아프리카만 할 때였잖아요. 아프리카는 음원이 해결되어 있으니까 막 노래 아무거나 틀어도 되는데. 유튜브는 이제 음원 저작권 때문에. 옛날 먹방들 막 대부분 다 음악 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준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영상들 다 정리하면서. 제 하드에는 있죠, 근데, 유튜브에 지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게 다 음원에 걸려요. 근데 그걸 또 하나하나 음원을 지우고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 당시 열혈들 침묵에 서서히 막 방송 망해가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았더라. 그 당시 열혈들 막 대박 내가 돈 뜯기고 하루 쓰고 돈 돌리겠다고 꽂았다가 돈도 못 받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 그리고 또 그때 또 채팅창도 완전 엉망이었잖아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막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막 부모 욕하는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 그거 지금 기준으로 고소했으면은 몇천 명 될걸?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좀 내가 예민하니까. 제가 봐도 그 전후 사정 모르고 딱 내가 화내는 그 모습만 보면은 내가 봐도 오해를 만 하더라고. 이렇게 민감한지. 근데 전후 사정이 있으니까는 그런 건데 이제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거를. 그래가지고 괜히 욕만 먹고 그 영상 올렸다 그래가지고 지웠어요. 그 시청자분들이 모네님처럼 추억이 있다고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린 건데 옛날 시청자분들 보라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근데 뭐 모르는 애들이 돌아서 봐가지고 막 아, 방송 왜 이렇게 하냐고 욕하고 막.
아중갈참 이전에도 떴었어. 이전에도. 원래 낭캠으로 되게 잘 됐다가 그때 중간에 일이 좀 있어서 이제 바빠져서 접었어요, 방송 아예. 그랬다가 한참 뒤에 다시 했는데, 그때 다시 할때 이제 테라라는 게임으로 게임 방송 하다가 테라 질려서 테라를 접고, 먹방을 하겠다. 원래 난캠을 했으니까 먹방 하겠다. 또 그냥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제 또 컨셉을 잡고 해야겠다. 그 당시에는 컨셉 잡는 사람 없잖아요. 2011년 막 그런데. 2010년, 11년 많은데. 그때 아랍 모자 쓰고 이렇게 먹방 하다가. 근데 이제 아랍 모자 그거 엄청 떴지. 그렇게 컨셉 잡고 하는 사람이 최초, 거의 최초니까 내가. 근데 그 후에 이제 아랍 모자 벗고 그 후에 한게 축가참이야. 그 후에 한 게. 그래서 남캠으로 다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흉가체험으로 빵 떠가지고 다시 아랍 모자 컨셉을 버리고 약간 주춤하다가 내가 남캠에서 다시 좀 올라가면서 거기다 흉가체험으로 또뜬 거지 다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청자분들 하고 또 열혈분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친목하고 이러면서 막아막그 채팅 막 무르리고 막 이랬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그때는 내가 친목이 나쁜 건지 몰랐어요. 네, 오줌 많고요. 그때는 그냥 뭐 좋은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인터넷이라서 그런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때 그 친목에 가담하지 않은 몇 분들은 왔죠. 그 친목에 가담하지 않은 분. 슬링백? 뭐 리젠트 머리 말하는 건가? 그럼 좀뭐 바나나님이 좀 바버샵 다시 갈수 있게 후원 좀 해주시면 촬영하는 걸로. 그 당시에 친목질을 하는 사람 중에 그뭐 방송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몇명 있겠죠? 내가 그 기억에 나는 사람들은 대놓고 그러지 않겠지. 아, 한두 명 돌았다, 한두 명. 내가 뭐 잊어먹었겠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너무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이거는 녹화 끄고 먹방 끝나면. 근데 이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맛있네요.
계란도 반 잘라 먹을까요? 아무튼 안 좋은 얘기는 나중에 또 하나. 근데 또 이제 방송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뭐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침묵이 왜 나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저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해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와요. 왜냐면은 침묵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끼리 막 카톡으로 단톡하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서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방송으로도 넘어와. 그 채팅창에서 나는 먹방하고 있는데 막 자기네끼리 딴 얘기하고 있어. 완전 방송이 완전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게 힘들게 막 방송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청자분들 들어오면은 그 채팅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자기네끼리만 얘기하니까. 또 그러다가 또 새로 들어온 분들 막뭐 좀만 뭐 잘못하면 뭐막 무슨 마녀사냥하듯이 막다 까대고 막 이러니까는 그 신규 시청자분들이 나가죠. 안 들어오지. 친목방이라고. 일단 그게 되게 크고. 그게 첫 번째지. 친목이 나쁜 거 정말. 방송이 자기네끼리만 얘기니까. 오늘 뭐 먹었냐 뭐 이런 거 자기네들끼리 안부 묻고 막 난리 났어. 나는 먹방 이렇게 뭐 먹방이든 게임 방송이든 뭘 하고 있으면은 두 번째 이제 선동.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저랑 뭐 마찰이 있든 없든, 아니면 내가 방송을 안할때 라이브 방송 안할때 다른 방송 보고 싶으면은 그냥 자기 혼자 가면 되잖아. 그죠? 자기랑 친한 사람 있으면 막 같이 가자고 막 꼬시고 막. 뭐 TV 보다가 2%가 질렸어. 그럼 채널 돌릴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자기만 돌려주면 남도 돌리고 만들어. 아, 몸추스림 맞습니다. 또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또뭐 나랑 좀 마찰이 있다고 다른 애들 우르르 못 가게 하고 막. 아, 연신내 아니죠. 연신내는 지금도 카톡한대. 간간이 잘 지내냐 안부하고. 연신내 지금 결혼했을 걸 아마. 애 있는 거 같은데. 대신에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카톡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망해가지고 방송. 아니, 진짜 열받는 거는 내가 정말 열심히 막 흉가 체험도 하고 막내돈내 시간 들여서 막 저는 막뭐 별풍 몇개 받아야지 뭐 간다 그런 걸안 했거든요. 지금도 뭐 딱히 안 하지만 내돈내 시간 들여서 돈도 없는데 가가지고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 오면은. 지들끼리 그냥 막,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말말씀님. 또 방송 보다 보면은 또 자기도 방송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또 자기 방송 켜면 또 방송 켰다 막 오라고 막 꼬시고 막. 내 방송 시청자들 막. 자기 방송은 자기가 해주면. 그러고 막. 자기 방송을 막 매니저 주고 막 이러면서 계속 있으라고 막. 그때 뭐 침묵했던 사람들은 아마 나 모르게 오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네. 대놓고 온 사람은 두 명인가 있었고. 근데 너 똑같다고 그러냐, 블랙홀이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심하게 걷고 그 뒤로는 이제 침묵은 이제 아 나쁜 거 그때 깨닫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완전 내 방송 시청자는 아니고, 그때, 그 당시 어떤 여자 BJ분이 저를 좀 좋게 봤는지, 막, 자기 방송에서 막 나를 홍보해주고 또, 내 방송 들어와서 막 인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매인데, 거기에 고매인 분이, 그, 내 방송 그 침묵하는 애들, 걔네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같이 좀 어울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걔네가 막 거짓말하고 있는 거를 다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처음엔 자기가 속았는데 너무 거짓말 잘하니까. 돈 내가 돈또 끼고 내가 피해 봤는데 씨. 아, 너무 맛있습니다. 민사 판결문까지 다 했는데 씨. 근데 이렇게 뭐 말을 해도 사람은 주관적이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한 100개는 보여줘야 하나를 믿을까 말까요? 정말로. 왜냐면 자기가 친한 사람 말을 거의 믿더라고. 사람은 주관적이니까. 근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 다 먹겠네, 나.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한 1시간 넘게 말할 수 있죠. 막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직접 했죠. 근데 소스는 협찬받은 소스. 79 떡볶이라고. 저는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뭐, 파, 마늘, 이런 거다 제가 준비하고, 이 계란도 다 준비하고, 떡도 마트 가서 따로 샀고요. 그냥 떡볶이 소스만. 저의 진짜 떡볶이 소스는 단한 번도, 공개 안 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지. 계란. 고맙죠. 뱀파이어 병에 걸려가지고 늙지 않네요. 하여튼 그때 이제 침묵 안 했던 분들은 간간이 오시죠. 맞아. 몸 추스르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아, 장사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분식점에서 하는 거는 내가 따로 소스를 크게 만들잖아요. 들통에다가 되게 크게 해서 만들거든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대용량과 소용량의 차이? 똑같이 해도 이제 좀 대용량하고 좀 맛이 좀 달라져서. 의견은 되게 분분해요. 그러니까는 1인분 용량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설탕, 소금, 뭐 고추장 요세 개를 쓴다고 하면은 뭐 1인분에 뭐 대충 뭐몇 그램 넣으면은 그거를 100인분 한100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똑같은 맛이 나냐? 이런 거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아, 예, 만순이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만 더 이어가자면 하여튼 그렇게 친목으로 해서 이제 통수 맞고 그러고 좀아 그렇지 유튜브도 이제 또막 요즘 트렌드에 맞게 편집해서 올리고 하니까 잘 되겠죠. 언젠가 또 한방이 있겠지. 그 도박 같은 그런 한방이 아니고 열심히 하면. 그럼 언젠가는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알아봐 주겠죠, 저를. 하여튼 이번 주는 이제 영상 편집에만 매달려두고 월화도 또 촬영 있고 아 운전면허 요즘은 근데 운전면허 좀 많이 쉬워지지 않나? 하여튼 축하합니다. 아이고. 요즘 막 실내 막 운전 도로 연수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시뮬레이션 해갖고 막. 다 먹겠다. 아이, 얘 미끄러, 떡이. 찔러서. 제가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아니고, 미끄러서. 어이, 띠띠님 반갑습니다. 상처에서 회복된 띠띠님.
거의 다 먹었는데. 그 운전면허는 뭐 일종부터? 아, 그래요? 다행이네. 배불러. 배불러. 잘 먹었다. 아니, 오늘 커피 한잔하면서 좀 소통하다가 배려 좀 하다가. 아, 이렇게 들고 먹는 게 예의가 아니네. 이게 식사에 제일 어긋난대요. 어긋난대 이게. 국 남았다고 그릇 들고 먹으면 안 된대. 라면 시에비 같은 것도 라면 먹고 맛있네요 말하면서 막 나중에 이렇게 막 쿠르르 먹잖아 이거 그죠? 이렇게 그럼 이러잖아 연예인들.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네? 아니 진짜로 근데 두부 맛이 안 된대요. 숟가락으로 먹는 거라고. 자,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